안녕하세요. 프린트 보러 볼까요? 프린트. 1번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외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기출 문제죠. 이런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하고 병에게 임대를 해가지고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 청구해야 되고요. 요 임차인에게는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요. 또 물권적 충권의 주체는 뭐죠? 물권자니까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요 임차인에게 갑이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퇴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요 관계를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답이죠. 갑은 을을 상대로, 아니 3번이 답이네요.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뭐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고 잘 나오니까 이런 사례가 조금씩 변형해서 나오죠. 문제가 2번입니다.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은 건물을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거든요. 따라서 갑은 기초공사만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고 을이 건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을이 소유자니까요. 또 다시 병에게 매도할 병에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면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따라서 갑의 보존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므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답은 간단하죠. 1번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의 선의 악에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핵심은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은 등기 없이 신축자가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죠. 1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격려된 을 명의 보존 등기는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을 명의 보존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까지 끊어보면 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병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체임 매수인 병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전원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에 뭐가 필요하죠?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뭐 합의가 있든 없든 매매 대금 안 주면 당연히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체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은 을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병에게도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 당연히 거부할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체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일치 않는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갑은 그의 X건물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전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러면 을의 점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게 된 거죠. 무효니까. 따라서 점유자와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1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 인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다음 2번 자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을은 X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라고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을이 X건물을 사용수익했다는 말은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고요. 과실을 수취했으므로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피로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유입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선의 을은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가 되고요. 5번 점유자는 비용을 언제 청구하냐면 목적물 반환 시에 청구하거든요. 필요비도 유입비도 반환 시에 청구합니다. 따라서 5번 을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되죠. 5번 문제가 참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지만 점유자와 회복제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려고 넣어놨는데 참 보죠. 을은 갑의 소유인 미등기 가수원과 가옥 및 창고를 관리하던 중 병에게 이를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2004년 4월 1일 매각했어요. 자 일단 병은 부동산을 뭐죠? 매수하게 됐는데 계속 보시면 을의 소유로 믿은 병이죠. 그러면 을은 병은 점유를 하게 됐는데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니까 무슨 점유죠? 자주점이고 물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더라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죠. 그 다음에 을의 소유로 믿었다는 말은 병이 뭐예요? 선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병의 점유는 자주점이고 뭐예요? 선인 거죠. 그 다음 병은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하였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죠.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고 계속 보시면 2001년 늦가을 병은 노후되어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원 들여 수리하였고 자 2001년 늦가을이죠. 가을 후겠죠. 그죠? 늦가을 피로비를 지출했네요. 얼마를 지출했죠? 30만원을 지출했죠.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하였다. 무엇도 지출했죠? 유익비도 지출했죠. 근데 유익비는 아직 얼마인지는 안 나와있죠. 그런데 200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창고의 일부가 불타버렸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병이 점유하고 동안에 일부가 뭐가 됐어요? 멸실이 된 거죠. 뒤늦게 이러한 사실한 갑은 200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2004년 소송이 제기됐고요. 그 다음에 2002년 소송이 제기됐고 그 다음에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2003년 4월 1일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점유자 병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죠?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반환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선의 점유자라도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냐면 소재기 시부터죠. 그러면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악의 점유자니까 2002년 가을 사과는 뭐 할 수 없어요? 수취할 수가 없죠. 그죠? 왜요? 소재기 시부터 뭐죠? 악이니까. 그 다음에 요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취했죠? 과실을 수취했으니까 요 피로비는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피로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물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멸실인데, 자, 우리가 자주이고 선이면 어느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이 사람은 자주이고 선임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일부 멸실에 대해서 뭐 하면 되죠?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례는 점유자 회복제가라는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럼 모르는 걸 찾죠. 1번 갑은 병에게 민법 제202조에 의하여 창고의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선이고 자주기 때문에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죠. 2번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X죠.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쇄하면 소 재기 시부터 악이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2002년도에 사과는 뭐 할 수 없어요? 수취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부엌 계줄이 난 가옥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병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에 증가액을 갑이 지불해야 된다. X죠. 왜냐하면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인 갑이 선택하는 것이지 점유자인 병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위 3의 경우에 만약 병이 악이라면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왜요?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옳은 것은 5번이죠. 5번 병은 2002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좀 그림이 좀 어렵죠? 좀 쉽게 좀 바꾸면 이렇게 그리면 쉬워요. 보기가. 그림 1은 이렇게 그리면 편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보기가 편해요. 아이고, A, B가 뒤바뀌었네. A가 넓고 B가 좁죠. 이렇게 그리면 편하고 그 다음에 그림 2도 이렇게 그리면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 그릴 때 옆으로 그렸잖아요. 그죠? 옆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그리면 잘 안 들어오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그림 1의 CG와 그림 2의 XG와 같이 포위된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 소유자의 주위 토지 투명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그림 1에서 CG의 소유자는 BG에 비하여 넓은 AG에 대해서만 통행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로 다닐지는 넓고 좁고 문제가 아니라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G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BG가 좁더라도 공지 뭐래요? BG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그림 1에서 갑이 자신의 소유였던 한 필의 토지를 BG와 CG로 분할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한 필지 토지였는데 이걸 분할해가지고 이 땅을 일부를 뭐 했어요? 양도했다면 이때는 무상주의 토지 투명권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A 토지가 공지라 하더라도 어디로 다녀야 돼요? B 토지로 다녀야 되거든요. 따라서 BG와 CG를 분할하여 CG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이런
갑소유 B지에 대하여만 통행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이 을은 B지로 통행해야 되고요. B지로 통행할 때 뭐 할 필요 없죠?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3번. 그림 1에서 C지 소유자에게 A지에 대한 주의 토유 통행권이 인정된 경우 그 C지에 접하는 공로가 새로 개설되더라도 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공로가 새롭게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 토유 통행권은 뭐 하게 되죠? 소멸하게 됩니다. 4번 그림 2에서 갑의 한 필의 토지를 X지와 Y지로 분할한 후 X지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Y지에 갑이 거주하고 Z지가 공지인 때에는 을은 Y지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Z지에서는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필지 토지를 분할해서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X지로 통행해야죠. Z지가 공지라 하더라도 Z지로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그림 2에서 갑이 한 필의 토지를 스스로 X지와 Y지로 분할한 후 Y지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Y지에 대해서 통행권 행사할 수 없다. X죠. Y지에 대해 통행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7번입니다. 갑소유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쇼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옆에다가 이 정도는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났지만 자기 앞으로 뭘 안 하고 있죠? 등기를 안 하고 있다. 1번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마치면 그러면 20년이 지난 후에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음이 되겠죠. 2번 위의 1에서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만약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중 매매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가 되므로 갑과 병의 매매는 반사질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요. 채권도 청구권이죠.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몇 년이 지나야지만요. 10년이 지나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청구권이 소멸되고요.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을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의 악의로 병에게 이를 매도했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5번 X토지가 수용됐어요. 그러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되니까 그 전에 을이 갑에 대하여 시효취득기간 만료 원인으로 등기청구권 행사했다면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솔직히 이 문제가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뭐 취득시효에 나올 만한 뭐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니까 다섯 개 질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소멸시효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요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뭐조차 되지 않아요? 시작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요때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공동소유죠. 우리 문제집 199페이지 16번입니다. 공동소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를 푸는 도구 자체는 뭐 많지는 않아요. 일단 표 하나를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표를 몇 번이나 그랬죠. 그죠? 99페이지 16번 문제입니다. 자, 공동소유 세 가지가 있죠. 공유와 합유와 총유가 있는데 의인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동업자와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고요.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 권리 아닌 사단의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 소유가 뭐가 되죠? 공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특징들인데 지분이 있느냐? 공유 지분이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지만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는 거죠?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공유는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공유자의 합의가 없이도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요.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당연히 상속이 되지만 어서 오십시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고맙습니다.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죠? 합유율은 뭐 할 수 없죠? 분할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총유는 아예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이런 게 A시당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관한 사항이죠. 목적물에 관한 우리 그 우등생이 안 와가지고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하고요.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행위와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고요.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총유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사원 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표를 이제 일단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것은 뭐죠? 공유 지분이죠. 공유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지만 물건,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공유자가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목적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하거나 또 무효인 등기에 대해 아이고 죄송해요. 아 여기다 올려주셨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업 끝나고 정리하세요.
자, 목줄은 아,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어줬어야 되는데, 아, 죄송, 속상해라. 목적물에 대한 반환이나 방해 배제 또는 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는 뭐에 대해서냐면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뭐죠? 말소를 청구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맛있습니다. 얘가 좀 컵이 좀 뒤뚱뒤뚱거리는 것 같아. 아, 이게 밑이 볼록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이거가 진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16번이죠. 공동 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 공유가 되고 X죠. 조합의 소용태는 공유가 아니라 뭐죠? 합유죠.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 총유가 된다. 뒷부분은 맞네요. 아무튼 1번은 X입니다. 2번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X죠. 공유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자유롭다.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3번 합유 지분은 합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처분할 수 있다. X죠.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합유자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4번 총유도 합유나 공유와 같이 지분권을 가지나? X죠. 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다는 점의 특색이 있고 5번 공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제3자 침해 행위는 에 대해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청구하는 거고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리죠?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5번이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답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17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분할은 뭐 하지 못합니까? 합의문은 분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죠. 2번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합의문을 변경하면은 합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X죠. 공유든 합의든 처분 변경은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변경행위를 지분의 과반수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X죠.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죠. 4번 건물의 구분 소유하여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공유물에 대한 것과 같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옵니다. 여기서 공유로 추정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공용 부분을 말하는 거죠. 뭐 아파트의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말하고 공용 부분은 절대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분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공유는 한 개의 물건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것이므로 일물일권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X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뭘 나눠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은 어차피 몇 개 보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5번은 X죠. 답은 4번. 넘기셔서 18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자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비롯한 모든 행위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비법인 사단의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제3자가 공용물에 대한 침해라는 경우 공유죠. 자, 물론 침해행위에 대한 배제 청구는 반환 청구는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나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는 공유자 중 1인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피고로 할수 없다. X입니다. 뭐 1, 피고로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4번.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조합체가 유지되는 한 분할을 할 수가 없으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네요. 5번. 공유자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X죠. 이걸 우리가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하게 돼? 흡수가 되게 되죠. 5번은 X입니다. 19번입니다. 다음은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에 따를 때 틀린 것은 1번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에요. 재건축 조합은 조합일까요? 법인 아닌 사단일까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이라 불리는 것들은 조합 없어요. 조합은 뭐예요? 동업자.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 이런 것들은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총유고.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절차 거치지 않고 상가 건물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재건축 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이고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요. 2번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일단 끊어보면 자 이런 문제죠. 갑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갑이 혼자 요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뭐할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을이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은 목적물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물론 부당이득 반환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 지분 범위 내에서 2분의 1만 청구합니다. 따라서 다시 보면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습니다. 합유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합유자 간에 특별한 약증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맞죠? 왜냐하면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4번 등기부를 위조하여 공유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분유자의 등기를 경련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그 사람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도 보존행위니까 단독을 하고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자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총유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입니다. 물론 불법으로 점유한 것을 돌려받는 것은 보존행위겠죠. 근데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돼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반환 청구의 소는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 행위이므로 피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사원총회 결의가 없이도 제기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볼게요. 2번 부동산의 공유자가 자기 지분상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자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거든요. 여기서 처분이라는 말은 팔아먹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로운 거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건 뭐냐면 공유물의 분할이죠.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각 2분의 1씩이란 말이죠. 그때 갑이 을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공유물의 분할은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분할 못하겠다라고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 반드시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할할 것이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거 우리가 뭐죠? 협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 부동산을 잘라가는 걸 우리가 현물 분할이라고 하고요. 법적 성질은 교환이죠. 또 제3자에게 팔고 돈으로 나눠갖는 것을 우리가 대금 분할이라고 하고요. 공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돈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건 법적 성질이 뭐가 되냐면 매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협의 분할은 어차피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계약이니까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고요. 또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유자 간의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형태든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뭘 합니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뭐가 되냐면 현물 분할이고 다만 우리 민법에 따르면 경미할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므로 재판상 분할은 결국은 형성 판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3번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오죠. 어차피 교환 아니면 매매이므로 공유자 간에는 담보 책임 부담하게 되고요. 넘겨서 4번입니다.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 청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죠. 다시 말하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물론 맞는 질문이 됩니다. 21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2번인데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운데요.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심할 것은 불분할 특약은 아무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2번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시분의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인데 당사자 간에는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나와 있죠, 그죠? 이거 X예요. 이거 시험에 잘 안 내는데 왜 X님의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지분 처분 금지 특약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등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방법은 없거든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우수계 22번입니다. 갑과 을은 A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지분은 각 2분의 1. 다음 설명 중 틀린 내용을 찾아서 묶은 것은? 기억. 제3자 병이 A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병에 대하여 A 토지 전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죠. 왜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니은번 갑이 을의 동의를 얻지 않냐고 A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거, 자기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일부를 증여한 거잖아요. 이건 뭐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이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제3자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이건 우리가 해제와 해제에서 할 텐데 해제와 해제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합니다. 해제권자나 해지권자가 여러 명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거나 해제해야 되므로 병은 차임 연체기 이익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갑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리얼법. 갑이 A 토지의 특정 부분을 대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요거죠. 갑이 다 쓰든 일부를 쓰든 을의 지분을 뭐 하는 거죠? 침해한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을이 전혀 A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X죠. 이런 논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인 거죠. X입니다. 미음번 갑만이 A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A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 리을에서 1번이 답이죠. 23번입니다. 틀린 것을 쳤는데 넘겨보시면 3번이 답이죠.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 관한 특약 무효입니다. 왜 무효인 거죠? 본질적 부분을 뭐 했어요? 침해했으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본질적 부분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침해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약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질문은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공의 주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쳤는데 이것도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복입니다. 4번.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물건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지분권자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거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역시 지분 과반수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그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5번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한 필지 토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부에는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구분소유족 공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필지 토지를 별도로 나눠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뭐로 하고 있어요? 공유로 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소유족 공유라고 하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구분된 땅, 분리된 땅이고요. 대외적으로는 갑과 을의 뭐죠? 공유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실 때 등장인물만 조심하시면 돼요. 갑과 을 두 사람만 등장하면 분리된 땅, 별개의 땅인 거고요. 제3자 병과 정이 등장하면 갑과 을이 뭐하고 있는 것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셔서 지문을 이해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지문을 보시면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오해요. 왜냐하면 지들끼리는 이미 뭐든 땅이에요. 분리된 땅이니까요.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오해요. 갑과 을 지들끼리는 뭐예요? 분리된 땅이니까요.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행위입니다. 병에 대해서는 공유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는 뭐인 거죠? 공유인 거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정이 경매를 통해 을의 지분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정에 대해서는 뭐인 거죠? 공유인 거죠. 따라서 갑정사의 구분소유족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왜요? 정에 대해서 뭐인 거예요? 공유니까요.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 을이 강제 경매로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법정지상권은 같았다가 달라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었다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던 거죠. 그런데 갑의 지분을 을이 뭐예요? 취득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하게 돼요? 달라지게 되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아무튼 갑과 을 자기끼리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 뭐죠? 공유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26번이 나오죠.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상 분할은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2번. 분할 합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된 겁니다. 이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 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고 나머지 분도 보시기 바라고요. 27번입니다.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된 것은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도 평가되니까 토지에 부합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이번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여권 띌 수 있죠. 기사 부르면 되잖아요. 따라서 부합되지 않았으니까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타인의 임야에 건원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니까 수목의 소유권 임야 소유자에 귀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건원에 의하여 중축했어요. 그럼 중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축한 경우에는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더라도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독립성이 있더라도 뭐 된다는 거예요? 부합된다는 취지의 질문이니까 X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1년생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죠. 28번입니다.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이 답입니다. 이거 우리 판례인데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우리 판례는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X고요. 근데 이게 밑에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또 나올 판례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나머지 분들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29번입니다. 갑을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갑병이 각각 4분의 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비용은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1번 갑을병은 그 지분의 비율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X가 되는 거죠. 왜요? 지분의 비율로 부담, 오, 맞는 질문이죠.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니까요. 2번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갑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정의 건물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면 정의 불법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을은 단독으로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넘기셔가지고 4번 을병이 1년 이상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는 갑은 상당한 가액으로 을병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답은 뭐죠? 5번이죠. 갑은 단독으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나 X입니다.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죠. 관리행위죠.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의 지분은 딱 2분의 1입니다. 과반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뭐죠? 답이 되고 5번이 뭐죠? 틀린 것이 되는 거죠.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해설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해설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목적물의 이용행위로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한데 갑의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라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이므로 갑의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30번 복잡하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거든요. 3번 질문을 보시면 건물의 구조 형태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 이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양성의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구조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용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는 건물의 양도인이다. X 누가 된다고요? 양순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인데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 31번입니다.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그 건물 내부병이 내부 천장에 부착시킨 장식 석재와 합판은 부합된 거죠. 교재는 뭐 주물이라고 하는데 부합물입니다. 이거는 떼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부합된 거니까 누가 되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 거가 되니까 임차인 소유에 귀속한다. X고요. 임대인 소유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지상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